홀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는 이 PC 모니터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바꾼 모니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편집컴에 사용하던 모니터가 BenQ 3270U 모델이었는데요. 1년 정도 사용하면서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뭐 하루 16시간 이상 사용하고 또 대부분 영상 편집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VA 패널과 또 색역과 색상 정확도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큰맘 먹고 모니터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뭐 전문가용 모니터는 너무 고가라서 또 사실 엄두가 좀 안 나고요. 그래도 뭐 이것도 나름 준전문가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모니터는 BenQ의 EW3280U 모델입니다. 제가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가려가지고. 그쵸? 안 보이죠? 자, 들어있던 부속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모컨이 있고요. HDMI 케이블 있고요. USB C2C 케이블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썬더볼트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겠죠. 리모컨이 있고 리모컨 받침대입니다. 이건 고무로 되어 있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보증서라든지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 없죠. 그리고 C2C 케이블, HDMI 케이블 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리모컨 놔둘게요. 죄송해요. 전원 케이블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 스탠드겠죠.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뻔하죠? 여기다가 꽂겠죠. 이렇게 쑥. 스탠드 받침은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고요. 상단은 이런 식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이 제품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패널 사이즈는 80.1cm, 32인치에 3840x2160 4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 패널은 IPS 패널을 탑재했고요.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사 HDR 400 인증도 받았고요. 명암비는 1000:1, 응답 속도는 GTG 기준 5ms입니다. 최대 주사율은 60Hz고요. 컬러 비트는 10비트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트루 10비트는 아니고요. 이 8비트 FRC 방식입니다. 이 색역은 DCI-P3 기준 95%를 지원합니다. 모니터 최대 밝기는 HDR 활성화 기준으로 했을 때 400칸델라입니다. 입출력 단자는 오디오 출력 단자와 2개의 HDMI 2.0 포트, 1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 C타입 USB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 좌측으로는 전원 버튼 및 또 설정 조작을 위한 조그 다이얼 버튼과 두 개의 핫키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면 중앙 커버를 제거하면 배사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후면 상단을 통해서 이 BenQ의 블루투스 사운드 기어인 트래블로 제작팀과 협업해서 만든 2.1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그릴망에는 5W 우퍼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그릴망 쪽에는 2W 스피커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좌측 하단에는 내장된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우선 항상 그렇듯이 스탠드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모니터 리뷰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모니터의 스탠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는 틸트만 일부 지원되고요. 다른 쪽으로는 조절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니터가 오픈마켓 기준으로 109만원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스탠드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야 일단 뭐 모니터 암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모니터 암에 설치를 했는데 만약 저처럼 작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모니터 암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탠드의 기본 높이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징 중에 하나라면 아무래도 리모컨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모컨으로 모니터 조작의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모니터 조작부를 만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야각의 경우 IPS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178도의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리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G-Sync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가 G-Sync 호환 인증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BenQ 모니터를 작업용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케어 기술 때문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굳이 이 브랜드 모델로 다시 구입한 이유는 결국엔 이 이유도 꽤 컸습니다. 물론 타 브랜드 모델에도 아이케어 기술이 들어가지만 보통 로우블루 라이트에 뭐 플리커플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로우블루 라이트 차단 부분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제가 관심 있는 기능은 바로 BI 플러스 기술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모델도 이 BI 플러스 기능이 있었고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했었거든요. 주변 밝기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이 장시간 모니터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능의 체감도가 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또 30분, 뭐 45분, 60분 등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설정한 시간마다 알림을 주는데 이것도 꽤나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썼으니까 잠깐이라도 좀 눈을 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장된 스피커가 꽤 괜찮았는데 잠시 쉴 때 영상을 보거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사용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좋아합니다. 작업실에 있는 모니터 중에서 가장 큰 모니터는 편집컷 모니터. 그리고 편집컷 모니터는 전 어쩔 수 없이 4K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결국 영상 시청과 콘솔 게임을 즐기는 데는 이 모니터가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니터는 배사 400HDR 인증을 받았습니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장된 BenQ 자체 기술인 HDRI 기능이 있던데 과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HDR 옵션이 있다면 뭐 콘솔 등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이 HDR 쓰는 게 당연히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뭐 BenQ 자체 기술이라고 하는 HDRI는 그냥 HDR의 음장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저는 크게 사용할 것 같진 않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니터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87%, DCI-P3 97%, NTSC 85%입니다. 이 스펙 시트 상으로는 DCI-P3가 95%로 나왔지만 실제 측정값은 97%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필요로 하는 영상 편집에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감마 값은 2.2 기준으로 칼같이 잡혀서 나옵니다. 모니터 감마 세팅으로는 2.6까지도 설정할 수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2.2에서 작업하는 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밝기의 경우 최대 341칸델라가 측정되었는데요. 테스트에서는 HDR 옵션을 끄고 했기 때문에 HDR 옵션 활성화 시 400칸델라 값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얼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색상 정확도입니다. 이건 뭐 제가 사용하는 녀석이고 또 많이 고민하고 선택한 녀석이라 제가 평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론은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너무 기대보다 잘 나왔습니다. 평균 델타 E 값이 0.66, 그리고 최대 델타 E 값은 1.88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와, 내가 잘 사긴 잘 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델타 E 값은 늘 말씀드리지만 3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은 원색과 화면의 색상을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고요. 1 미만의 경우라면 전문가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요 사용 목적이 동영상 편집에 맞는 이 색상 재현력과 색역대를 지원하는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30인치 이상의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녀석이었죠. 그리고 IPS 패널.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기준으로 109만원대 판매 중인 모델인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싼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녀석인데 이 스탠드가 정말 벤큐는 이 스탠드를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드에 너무 돈 아끼시는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어쨌든 저는 만족합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진짜 전문가급 모니터 한번 욕심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영상 편집과 그래픽 작업 그리고 간간이 영상 시청이나 콘솔 게임 출력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이 모니터의 색역대나 색상 정확도는 이게 또 다릅니다. 물론 색역대가 좋은 모델은 뭐 색상 정확도도 좋을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뭐 따지고 보면요, 모니터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 쓰면 쓸수록 심오합니다, 모니터는.